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120,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드릴게요. 자, 126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칙.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걸 모르더라도 답은 고르실 수 있지. 답은 4번이에요. 네,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어디서 해야 돼? 예, 지역사회에서 하셔야 돼.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죠. 답은 4번이고. 자, 127번입니다. 자,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 예, 기억력 감퇴지 뭐. 그리고 계산력 저하인지. 답은 1번인 거고요. 이제 다른 거는 뭐 보나마나입니다. 요거 제가 유인물은 갖고 오긴 했었었는데. 자, 유인물 보시면 프라밍함 심장병 연구도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흡연,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126번은 이제 카플란의 정신보건사업의 원칙 써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알츠하이머도 우리 책에 있는 거긴 하는데, 우리 치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알츠하이머형, 또 하나가 혈관성 치매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럼 알츠하이머형의 원인은 뭔데요? 네? 예, 단백질이 뇌 조직에 쌓이는 겁니다. 그치? 그 단백질을 좀덜 쌓이게 하는 식품이 이제 견과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초기에 이름, 날짜, 장소와 같은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화장실 갔다가, 내 방이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리를 하거나 신을 신는 일조차, 일상생활조차도 있게 된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내 방이 어디지? 요거. 그 다음이고, 그거 다음이 뭐냐면, 이제 냄비에 올려놓고, 이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불이 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감퇴가 된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현 시점에서 치료책 없는 거. 치료책 없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우울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 그러니까 정신 의식이 약간 돌아올 때,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중간 정도고 나중에 가면 아예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답은 1번 변함이 없고요. 자, 128번입니다. 자, 정신질환에 대한 보건정책을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 3번. 이건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자, 129번 하면은, 자, 뭐, 망상, 환각, 20세, 40세 호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외웁시다. 부모 중한 명이 이완되면 9에서 10% 발병됩니다. 그럼 두 명이면요. 부모가 둘다다 좋은 병이야. 50%, 50%.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조울병 이런 거 되나요? 근데 조울병 이런 데 망상한 거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신분열병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130번 요것도